여기 상가 아주머니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남자가 있음. 남편 보고 썩은 눈이 여기 오니까 정화가 되네요. 요즘 아주 보기 드문 비결이요. 훌륭한 외모에 자상한 성격까지 갖춘 꽃총각이라 불리는 상석 씨. 그런데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손놀림이 빨라지는 상석 씨. 이게 뭐예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대신 돈 안 받을게요. 아니, 급하게 어디 가는 거야? 그러게요. 이 시간만 되면 가게를 비우네요. 가게 문도 안 닫고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지요. 그날 밤 모자를 눌러 쓴 채 상가를 기웃거리는 수상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니, 상석 씨 아닙니까? 이 늦은 시간에 퇴근은 안 하고 숨어서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래도 수상한데 거기다 마스크까지 씁니다. 이 남자의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자, 좋은 집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마음에 드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 예. 네, 잠시만요. 아, 예, 맞습니다. 아, 진짜? 네, 네. 예. 아,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아이고. 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저기 80평으로. 예? 80평짜리 단독주택이요? 네. 아,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부동산이 간만에 호황입니다. 덩달아 신난 종남 씨. 그런데 손님이 그냥 나가버리네요. 뭔가 마음에 안 든 걸까요? 아, 아이고, 예,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가셨죠? 어, 뭐야 이거? 내 시계! 내 돈! 아이씨! 도둑이야! 도둑아! 아, 한바탕 소란이 지나간 후 여긴 복자 씨의 반찬 가게입니다. 첫 손님이 들어오는군요. 어서 오세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허, 간밤에 돼지 꿈이라도 꾸셨나. 오늘 아주 캐시가 좋다 했더니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손님. 이거 부동산 절도 사건과 비슷하게 흘러가는데요. 대동! 아, 또 당했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아, 왜? 아, 또 도둑이야? 이 같은 내가 30만 원만 어떡해. 아, 나 진짜 이 도둑아 진짜 잡히게 말해봐. 상가의 가게들을 상대로 연이어 절도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 가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비슷한 수법의 절도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경찰은 CCTV와 근처 상인들의 목격담을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후 수사에 나섰는데요. 특이한 점은 절도 사건의 용의자 인상착의가 모두 달랐다는 겁니다. 다음 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지만 며칠째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건물에 CCTV가 복도에만 있어서 증거 확보가 힘드네요. 건물주면 CCTV 좀 모아봐서 다른 거 나온 걸 보겠습니다. 아, 예. 꼭 빨리 연락 주세요. 네. 그 도둑이요. 식당 할머니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응? 할머니? 아, 그러고 보니 몸무게나 체격으로나 진짜 닮은 것 같은데요. 혹시? 너 왜 나를 봐? 나 아니야. 아, 그래. 할머니면 아저씨가 알아봤겠지. 아니. 저기 선글라스 쓰고 마스크 딱 완전 무장했었다니까. 어, 그러면 아는 사람도 잘 못 알아봐. 잠깐만. 어, 비싸. 아니, 할머니. 야, 바쁘다. 나온 거 못 봐. 알죠. 알죠. 그날 밤 상인들이 모두 퇴근을 하고 상가가 비어있는 시간. 꽃총각 상석 씨가 숨어서 상가를 지켜봅니다. 마스크로 얼굴까지 가리고 어디론가 달려가는데 잠시 후 다시 나타난 상석 씨. 이번엔 불 꺼진 네일숍을 헐끗거리더니 사진을 찍어댑니다. 아, 이거 진짜 수상한데요. 술
누가? 아, 네. 아줌마, 아직 안 가셨어요? 아, 할 일이 좀 남아서. 아니, 근데 총각은 왜 안 가? 아니, 뭐, 저도 할 일이 좀 남아가지고. 아, 아휴, 내가 아토피가 좀 심해서. 집으로 돌아간 상석 씨. 곧바로 책상 앞에 앉더니 뭔가 열중하기 시작하는데 한밤중에 이어진 상석 씨의 이상한 행동들. 대체 이 남자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며칠이 지나고 소리 씨가 가게로 가는 그때. 아니, 상석 씨가 왜 여기서 나오지요? 여긴 며칠 전에 그가 사진을 찍었던 가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엔 네일숍이 도둑을 맞았습니다. 또 팔린가요 이거? 어떡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우리 상가가 왜 이래 이거 지금. 어떡해. 최근 들어 상가에 출몰한 도둑들 때문에 상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 도둑 꼭 잡아야 돼요. 빌린 돈 갚는다고 현금 다 찾아놨는데 그걸 막 다. 얼마인데? 500이요. 500? 잠깐만. 지금 이거 나오는 사람, 이 사람 범인 아니야? 어? 에이, 아니에요. 저 여자는 손님이에요. 저 여잔가? 어? 저 꽃집 총각이네. 아니, 그 왜 들어가는 거야? 맞다. 그러고 보니까 가게 앞에서 마주쳤어요. 그때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맞아. 주머니에 손 넣고 막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그러면 설마. 아니야. 그래. 안 그래도 수상하다 했어. 아니, 밤이면 모자 푹 뒤집어 쓰고 그러고 다니잖아. 사실 그게 얼마 전에 그 총각이요. 상석 씨에 대한 연이은 제보. 웬 여자 가발을 쓰는데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총각! 뭐해? 아니. 지금 그 사람이 이게 범인이라는 거네. 이상하잖아요. 아니, 수상한 정도가 아닌데 이게. 와. 화가 난 소리 씨. 상석 씨가 있는 꽃집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 보는데요. 상석 씨가 가게에 없습니다. 수상하긴 수상한데요. 저기요, 경찰서죠? 저 신고할 게 있는데요. 드디어 범인이 잡히는 걸까요? 김상석 씨? 네. 경찰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 무슨 일이신데요? 잠시만요. 저기요. 되게 무슨 일이신데요? 네? 저기요. 그가 범인이라면 분명 이 집안 어딘가 증거가 있을 터. 저기요. 여기저기 샅샅이 뒤져보는데요. 거기. 뭐야 이건. 서랍을 보고 깜짝 놀란 경찰들. 그가 숨겨온 비밀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꽃총각의 검거 소식에 불이 나게 달려드는 사람들. 왜 나? 이거 좀 보시죠. 아니, 이건 소리 씨 아닌가요? 혹시 두 분 전에 만났다거나 사귄 적 있나요? 아니요, 절대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늦은 밤 수상했던 상석 씨의 행동. 숨어서 그가 하던 건 소리 씨의 사진을 찍는 거였군요. 대체 그녀의 사진은 왜 찍은 건지. 자, 바로 그의 집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진을 찍은 핸드폰을 컴퓨터에 연결하더니 그가 열중하는 것은 바로 그녀와의 합성 사진. 아니, 이게 뭔가요? 소리 씨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거였군요. 그동안 찍은 사진만도 수백 장.
알고 보니 1년 전부터 좋아해왔다는 무녀. 심지어 손 한번 잡고 싶어서. 근데 여장은 좀 심하지 않아요? 여장까지 해보는 상상을 했던 상석 씨. 소심해서 다가가진 못하고 애만 태웠던 것이지요. 총각! 총각 뭐해? 네? 아니 뭐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그리고 문제의 그날. 뭐야? 또야? 소리 씨가 가게에서 급하게 나가는데 머리끈을 떨어뜨렸네요. 곧이어 그걸 발견한 상석 씨. 머리끈을 주어 가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남몰래 키워온 사랑 때문에 도둑놈을 쓸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네. 어떻게 들어가. 스토커라 손가락질까지 받게 된 상석 씨. 어쨌든 범인은 아니란 것인데. 그렇다면 상가를 휘젓고 다닌 도둑들은 대체 누굴까요? 며칠이 지나고. 아유, 오늘도 문을 안 열었네요. 그럴만도 하지. 도둑으로 몰려 스토커 집도 들켜. 아유, 짠하네. 사실 상석 씨가 가게 문을 닫은 건 소리 씨 때문인데요. 도둑이 든 후 돈을 잃은 그녀가 괴로워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거지요. 그래, 내가 꼭 잡고 만다.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 지난 사건들을 살펴보는데 도둑이 든 가게와 날짜를 체크하다가 깨달은 사실 하나. 네, 이건 분명히 한패. 아하, 도둑들이 한패라는 생각이군요. 하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연달아 비슷한 수법으로 도둑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 상석 씨의 눈에 들어온 낯선 여자. 상가 사람도 아닌데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뭔가 냄새가 나는데요. 가게 안을 빤히 들여다보는 이 여자. 그런데 아니 이 사람은 반찬 가게 복자씨 아닙니까? 머리에 가발은 또 뭔가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듯 씩씩대며 걸어가는 복자씨. 아무래도 수상한데. 그는 뭔가를 알아냈을까요?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는 서리 씨 앞에. 저기. 아, 그 도둑이 누군지 알아냈어요. 네? 상석 씨 단서라도 잡은 걸까요? 범인을 확인하러 두 사람이 간 곳은 역시 반찬 가게였는데요. 아줌마가 범인이라고요? 반찬 가게도 한번 털렸잖아요. 그게 자작극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심 안 받으려고. 자작극? 그 한패일 거예요. 두 집이 거의 동시에 털렸잖아요. 아 맞다. 한패가 아니면 그럴 수 없겠다 그죠? 그런데 그때. 어 나왔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복자 씨는 하루에 한 번 가발과 선글라스로 변장을 한 채 복도를 기웃거린다는데요. 그녀가 부동산으로 들어갑니다. 어? 아니, 부동산에 왜 들어가지? 최근에 한번 털렸잖아요. 현장만 잡으면. 범인 현장에 다가선 두 사람. 조심조심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니, 이건 무슨 상황이죠? 동남 씨와 복자 씨가 왜 부둥켜 안고 있는 겁니까? 설마 두 사람 그렇고 그런 사이? 5천인데 내가 4억이 됐다. 아니 집 보러 오셨는데 입을 가까이 귀에다 대는 거. 그날 밤 결국 범인은 이대로 놓치고 마는 걸까요? 아,
누구냐. 진짜 모르겠다. 그녀의 웃음을 되찾아주고 싶은데. 그런데 뭔가 발견한 상석 씨. 설마. 범인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라도 잡힌 걸까요? 잠시 후. 아유, 아토피가 심하신가 봐요. 예. 어, 예. 강명 씨, 당신을 절도 사건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예? 아, 내가 무슨 절도를? 핸드폰 좀 줘보세요. 뜬금없이 청소부 아줌마가 범인이라니. 대체 핸드폰에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네일숍에 도둑이 들던 날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그날도 소래 씨 동영상을 찍던 상석 씨. 그런데 그때 우연찮게 포착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 여자. 소래 씨 가게 앞에서 부딪혔던 여자인데요. 그런데 이 팔 굽는 버릇 어딘가 익숙하다 했더니 아, 청소부 아줌마의 버릇이었군요. 아니, 이 여자가 팔 긁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환자 보이고 화장실 간 여자가 두 번 다시 안 나온 건 왜 그럴까요? 대신 아주머니가 나오시던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색해. 어, 뭘 수색해. 이거 내 건데. 아우, 됐어요. 가만히 좀 계세요. 아, 뭘 가만히 있어요. 항상 가지고 다니던 청소함에서 나온 결정적인 증거. 가발에 옷가지에 구두까지. 부동산 절도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손님인 척 종남 씨의 주위를 돌린 후 금품을 훔쳐 달아났던 이 할머니. 그런데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정체는 바로 할머니 변장을 한 청소부 강미옥이었기 때문이죠. 반찬가게 절도 역시 마찬가지. 이번엔 환자로 변장을 했군요. 어서 오세요. 들킬까 봐 목소리도 철저히 숨겼습니다. 이렇게만요? 이게 다 필요하세요? 아, 양악. 아, 아프시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역시 복자 씨가 재료를 찾느라 주방에 가 있는 동안 재빠르게 돈을 훔쳐 달아납니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아, 그새 옷을 갈아입고 태연하게 행동했던 강미호.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자 그녀의 범행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네일숍까지 절도 행각을 하게 된 건데요. 어머, 오, 이게 잘 사나 보네. 이게 도대체 얼마야? 어떤 때는 긴 머리 30대로, 또 어떤 때는 파마머리 할머니로 마치 첩보원 같은 변장을 통해 범행을 숨겨왔습니다. 니들이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날 잡으려고 했더라. CCTV의 다양한 모습으로 잡힌 범인은 놀랍게도 한 사람이었는데요. 가발도 쓰고 옷도 갈아입고 신발 굽으로 키까지 바꿔가면서 위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변장을 하고 두 달 동안 12차례에 걸쳐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거죠. 그 신출귀몰한 절도 행각에 수사관들이 모두 놀랐던 사건인데요. 알고 보니 이미 절도 전과만 10범인 전과자였다고 합니다. 진짜 짜증나!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려 했지만 결국 꾸며낸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